2022년 11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초대받은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온 것도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왔습니다.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예배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에 세례주는 분으로 증거한 이튿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이 메시지를 보면 어렵습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 메시지에는 핵심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해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두 번째, 믿음이 생기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묵비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니며 땅에 티끌을 세워보고 바다의 모래를 세워보라고 하셨죠.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물길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물결을 보니까 바로 빠졌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뭘 보라고 합니까? 부정적인 것을 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는 게 아니고 불신을 심고 어두운 생각을 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음성이 들려올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였듯이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하와도 그랬죠? 사단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보여주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면 자꾸 그 영상이 떠오릅니다. 설령 이런 것을 보고 들었다 해도 귀를 씻고 눈을 씻는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보며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죄악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외칩니다. 이렇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뭐하라고요? 보라. 보라. 요한복음 1장 37절로 38절입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아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작정 따라오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만 듣고 따르지 말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따라가라 어린 양을 봐라 하니까 그냥 세례 요한이 자기들 스승이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무작정 스승의 말만 믿고 스승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져라.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으면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예배 오세요 해서 목사님 보기에 민망해서 교회 예배 오는 게 아니고 예배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당신들이 예배 오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목적이
순수한 목적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목적 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능률이 오릅니다. 배를 운전할 때도 그렇죠? 여기 배 많잖아요. 배를 운전하는데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통발을 건지러 가야 되는데 미역 양식하는 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미역 양식장 다 망칩니다.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 목적은 통발을 건지러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오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건데 그 앞에 뭘 해야 돼요? 보라고. 뭘 보라?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교회 어디 있어요? 어디부터 있어요? 어디부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험. 이게 경험이에요. 십자가가 경험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마, 아빠가 나에게 물어봐요. 뭘 원하니 하고 물어보면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어볼 때는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벌써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지금 구하는 것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 양자역학, 뭐 이런 게 물리학의 법칙,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안 통해요. 그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원리로 따져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물리학의 법칙이 이 교회에서는 통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 있는 상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건 교회에서는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꾸 거기에 대입을 시키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대입시켜야 돼.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면 안 되지.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예수님은 눈먼 자, 소경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다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소경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자 누가복음 18장 41절로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뭐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도 어떤 목적으로 믿어야 된다? 순수한 목적으로. 나만 잘 살고 나만 건강하게 살고 나만 부자 되려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구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좋은 생선, 좋은 떡을 주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설마 주겠어 이거.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거 받았어?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십니까? 우리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 동문서답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예, 돈을 구합니다. 뭐 명예를 구합니다. 직장을 구합니다.
지식을 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계시는 곳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함께 거하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치려고, 떡을 얻어먹으려고, 인생에 성공하려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바다 속과 같습니다. 포도마을 앞바다가 몇 메다나 됩니까? 제일 깊은 데가. 박진환이요. 몇 메다나 돼요? 강진환 잘 아십니까? 한 10메다 돼요? 넘어요. 50메다. 50메다요? 할렐루야. 깊은 바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메갈이, 오등어, 문어, 뭐 별게 다 있죠? 별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미역도 있고, 그리고 또 생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연가스도 있고, 광물도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깊이가 50m일까요? 예수님의 안에는 온갖 진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영생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죠. 소 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소를 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리고 난 솔로몬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그리고 9절입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이 솔로몬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 세상을 정복하게 해달라. 세상의 왕이 되게 해달라. 원수를 다 죽여달라. 이런 게 아니고 백성을 도울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기뻐한 마음을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는 부도 명예도 원수의 생명도 다 이제 솔로몬에게 주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염려합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먹고 입고 자는 것 뭐 이런 걸 염려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고 입을까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5천명의 무리들을 배부르게 하셨죠. 그리고 이튿날 무리들은 다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떡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지 않자 무리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명만 남았죠? 열두 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아있는 열두 제자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갈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갈래?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떡을 구하니?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말하죠.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떡은 잠시 우리 육신의 목숨을 연장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떡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말씀을 찾았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그 깊은 바다 같은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중에 우리 아들들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기도를, 그 어머니 기도를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도대체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는구나. 구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하고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행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형님과 동생이 서로 재산 나누어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동생이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구하기는 구하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구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자기 욕심 채우는 기도를 했다는 것. 그게 예수님이 안 들어주는 것.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모든 욕심을 물리치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그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내 생명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남자를 구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을 펴보자 했죠. 그러나 그녀는 다섯 남자를 만나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남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 참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하는 것은 많은 생명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할 때 나에게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양들도 성장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알고자 평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거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자가 되었고 위대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호세아서의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씀하죠. 호세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9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알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학 이론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와보라는 것은 뭐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박 집사님 나한테 아, 통발 한번 같이 갑시다. 통발했어요? 그 와서 보라는 거예요. 통발을 뭐하라는 거예요?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통발 한번 건져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와서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와서 보라는 말은 우리 삶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와서 보라. 예수님이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와서 보라는 것.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만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체험했습니다. 와, 보라. 이 말씀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까? 목마른 사람을 초청해요. 내가 예수를 알고자 하는 갈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재미가 없어. 예배도 그냥 아유 시간 때우기 식으로 앉아있는 남의 시선 때문에 예배를 그냥 때우기 식으로 앉아있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생을 천국을 구원을 알기를 원해야 돼. 갈증이 나야 돼. 그런 갈증이 나는 사람은 정수기부터 찾잖아요. 말씀에 갈증이 나는 사람은 뭘 찾을까요? 말씀을 찾겠지 당연히. 기도에 갈증이 나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성전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정집사님 가끔씩 교회 들르러 오잖아요. 그게 본인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 본인이 그냥 심심하니까 교회에 온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자꾸 교회로 발길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교회에 와서 한 바퀴 돌아보고 그냥 가지 말고 교회 안에 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목이 말라야 돼. 그렇게 갈증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아멘. 예수님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박사학위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자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기름진 것을 얻을 것이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대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당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많았어요. 저 사람은 갈릴리 총구석 출신이야. 저 사람은 사생아 출신이야.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율법적으로 자란 나사렛 이단이야.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강 집사님 밤마다 찾아오시죠? 그게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 그 육신의 가치는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럼 뭘 구하느냐? 영적인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지략은 다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것과 이 세상이 구하는 가치는 달라요. 저들이 잘 산다고 해서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진리 자체가 다르다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들이 잘 산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돈 많다고 부러워할 일이 없어요. 비밀을 알아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맨날 다닐 수밖에 없다니까. 화날 일이 없어요. 당연히 양보하게 되겠죠. 왜? 질이 다른데. 왜냐하면 가치가 달라. 쫓아가는 가치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없어도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뭐 많이 드세요. 나는 세상 물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벌써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할 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죠? 예수님은 고기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베테랑 어부예요. 이 베드로는. 그런데 생선 한번 안 잡아본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은 거 가서 던지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고기를 내가 통발을 몇 년을 했는데 이 양반이 지금 방복사가 가가지고 강집사님 여 말고 저 던지세요. 그러면 내 말 듣겠어요? 어린 빵부러지도 없지.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던집니다.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이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뭐라고, 자기를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물고기가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혔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동시에 나는 뭐다? 죄인이에요. 죄인.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그 앞에 내가 뭘 깨달아요? 나는 죄덩어리예요. 그걸 먼저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말을 행하고자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순종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순종해서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기한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죠? 어우 저 인간이 마을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 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긍휼. 아, 네. 우리 나이가 드시면 장로님 나이가 80이 되고 이제 90이 되고 하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마음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넉넉함.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큰일이 생겨도 눈도 깜짝 안 해. 너그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함이 순종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내가 구하는 것이 정욕으로 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도 함께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야 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치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다라는 말이 내가 앞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야다가 뭐냐면은 이게 성적인 용어예요. 부부가 결합하다 야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결합하는 거예요. 깊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야다. 그걸 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행동도 함부로 못합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소원을 죽여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육신이 되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야 됩니다. 성육신이라 그러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란 뜻이에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기쁜 분위기를 만나야 합니다. 예배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말씀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증거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나를 봐라. 예수님이 이래도 없니?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하나라도 더 뺏어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그렇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증거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합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구하고 찾아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배우고자 예수님을 높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 드는 게 뭡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높이 드는 거 이렇게 드는 거예요. 드는 거.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누구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싸워야 돼요. 악한 나와 싸워야 돼요. 자꾸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려고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영을 자꾸 밀어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다? 풍성히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죠? 아멘.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들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다른 것도 주십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물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목사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를 그 교회에 보내주느냐 그 교회의 복입니다. 대신에 그 복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목회자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했다는 거죠. 구하지 않으면 띨띨한 목사가 오겠지. 여러분 안 구했어요. 왜 나 같은 목사가 오게 만들어가지고 기도 안 했구나. 자, 우리 가장 중요한 만남, 누구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만나도 어떻게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로 만나야 된다. 베드로처럼. 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였군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깁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1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메시아라고 하죠? 네. 여러분 메시아가 저 시계 보지 마세요. 오늘은 좀 길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 우리 네. 교회는 예배 2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말씀 공부를 안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제가 말씀 공부를 하겠지만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물론 수요 예배도 있지만 또 못 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이 제가 자꾸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주의해서. 요한의 말을 듣고 따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감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만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서울이나 이런 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이 앞에다가 팻말에다가 뭐 적어놓고 다닙니까?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래가지고 막 등에도 달고 앞에도 달고 그런 거 다니는 사람 봤죠? 통영에도 차 타고 보니까 차에 막 그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불이 붙어버려요. 불이. 성령의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직장을 다니다가도 신학 간다고 신학교 가버려요.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에요. 박사학위를 받았어. 근데 다 내려놓고 뭐 한 줄 압니까? 선교사가 됐어요. 하버드 대학교로 나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요? 유엔 대사가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쓰십니다. 하늘 가치와 세상 가치는 달라요.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 전도하러 다니세요 하고 제가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여러분 전하지 않고 못 견딥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미친 듯이 다녀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불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요. 한번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눈만 감고 있지 말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라고요. 새벽 기도할 때 그냥 설교 들으려고 눈이 벌겹고 찾아오고 그래야 돼요. 목사님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쫄라대야 돼요. 가장 가까운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안드레가 찾아가죠. 안드레. 안드레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 메시아가 뭐냐면은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 메사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죠. 친구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스승도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 친구 스승도 좋지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났다라고 하지 않고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형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구세주란 뜻이에요. 구세주. 그리스도란 말, 메시아란 말을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는 적당한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냥 구세주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번역할 말이 없어요. 우리말하고 별로 맞는 말이 없어. 뜻이. 그래 가장 적당한 말이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 예수님은 세상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해결해버리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실 분이에요. 아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만 해서는 부족해요. 더 있어 더. 더 나가야 돼. 그리스도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래. 나다나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뭘로 다스릴까요? 성령으로. 야 이렇게 셀이 내기르는데도 졸음이 오나 봐요. 아 대단하십니다. 성령 더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장차 오셔서 우리 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드레가 바로 이런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한번 만났다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항상 새롭게 만나야 돼요. 아멘. 새로 만나야 돼요. 아멘. 매주 새롭게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 호두 앞바다를 깊이 알아갈수록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통발을 던지면 물어가 많이 나오는지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더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만 하고 다닐 게 아니에요.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해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전해야 돼요. 박영구 집사님, 누나한테 전하기를 바랍니다. 형님한테도, 자형한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전해야 돼요. 정한준 집사님, 가장 사랑하는 시부모님한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장로님, 친족들한테, 아들, 딸한테, 며느리, 다 교회 다닌다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사님, 아시겠죠? 어머니한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 다른 거는 몰라도 어머니 교회 다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어머니 나를 교회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어머니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똑같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서 어머니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살고 저 밑에 보니까 충일 낭떠러지 수월의 어머니가 계시네. 그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듭난 모습을 보여줘. 내가 새롭게 옛날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더만 완전히 딴 사람이 됐군네. 아, 교회에 네. 뭐가 있길래, 네. 뭐가 있길래 사람이 저렇게 변해군노. 한번 가보자. 아, 네. 와서 보라. 그게 뭐냐면은 거듭나는 거. 그래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부모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뭐냐? 돈 많이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문어 많이 사봐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통영에 가서 좋은 음식점, 통영에 가서 내가 먹어봤는데 그 음식점 음식 잘합니다. 한번 갑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이 치과에 가니까 그 치과 참 잘합니다. 하고 의사를 소개해 줍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좋은 거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아,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소개를 안 합니까? 야야야, 교회 한번 가보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짜 좋다.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소개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좋은 병원하고 좋은 음식점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 안 한다? 그럼 이상하잖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좋은 음식점과 좋은 병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좋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 큰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전도자,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위란 뜻이에요. 바위. 베드로, 페트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를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다? 안드레. 여러분,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안드레가 먼저야, 안드레.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소개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많이 알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소개를 했다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은 그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그가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개바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어떤 반석이다? 교회의 반석이다.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적입니다.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우고자 소망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곧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미래의 소망을 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열국의 아비로 소망을 두셨습니다.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를 부르실 때는요,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 강의하죠? 출애굽기의 역사를 이루고자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소망을 모세에게 두시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교회의 반석에 소망을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세계 선교의 소망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두신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위대한 사명자, 증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는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하죠. 그런데 안드레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위대한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인도한 위대한 목자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해질수록 안드레의 이름은 더욱 위대해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큰 일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위대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소망을 갖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때 그들 가운데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해야 돼. 전할 수 있어야 돼. 전하지 못하면 울리는 깽가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감사할 만큼 주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만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삭개오와 같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감격하며 주를 영접하며 감사한 마음을 베푸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게 하옵소서. 호두교회 성도들이 모두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원망을 이기고 기쁨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